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2019년 1월 1일 새해인데요.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. 원래는 어저께 떡만둣국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떡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만둣국을 올렸잖아요. 그래가지고 또 떡국을 올리면 조금 식상한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, 이 떡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했는데 먹고 싶어서 그냥 이랬어요. 제가 떡국 진짜 좋아하거든요. 떡국이 너무 중독이 강하잖아요. 떡국 먹다 보면은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계속 끊임없이 먹게 되는 게 떡국인 것 같아요. 저한테는. 그래서 결국 떡국을 먹기로 했습니다. 떡국에 새우만두 넣고 새우만두 튀겼어요. 예. 김치는 오늘 비비고 김치예요. 왠지 오늘 그거 익은 김치가 먹고 싶어가지고 네, 잘 먹겠습니다. 봤는데 잠시만. 아우 싱거. 했어 떡국. 이걸 제가 떡국을 만들었는데 이게 피코크 사골 국물에다가 떡국 만들었거든요. 근데 대파를 넣어야 되는데 부추를 넣어가지고 그래도 맛있어요. 지단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발전했어요. 그 소스가 구매한 갈릭 탕수육 소스거든요.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
갈릭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. 여기가 탕수육도 진짜 맛있더라고요.
너무 맛있다.
원래 떡국에 대파를 넣어야 되는데 대파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부추를 넣었더니 부추향이 확 오는 게 되게 독특한 떡국이 있어요. 새우만두 튀겨가지고 갈릭 소스랑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, 진짜. 네, 드디어 1월 1일이네요. 네, 올해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